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2년 10월 24일 10시 25분입니다. 경북 봉화군에 있는 청량산 지금 입구에서 바로 올라가서 오늘 저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도로 중간에 있습니다.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드립니다. 지금 11월 13일까지는 이곳 버스를 가지고 오시고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인원을 하차하시고 아래 주차를 금지한다는 편말이 있고,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. 가을에 한번 꼭 여기를 와보자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또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뭐 겨울도 오고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가을 단풍이 멋있어서 저 위에 구름다리까지는 오늘 못 갈 것 같고, 어우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. 오늘은 그 청량사 본절 거기 대웅전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에 단풍이 때마침 멋지게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잠시 올라가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늦가을로 막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름다운 풍경들도 이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이곳에서 좋은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청량산 무슨 음악회지? 산사음악회인가? 옛날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. 여기 옛날에 저희가 주차하고 저쪽에 폭포에 올라갔던 곳인데 다시 한번 또 수질 보호 하는 폭포에 오늘은 물이 없습니다. 오늘 폭포에 민박 청량산 폭포 하늘 아래 펜션 이름도 맨날 보는 거지만 이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저희가 최대한 거리로 저쪽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을 좀 생각 삼아서 주차를 좀 하고요. 저희가 두실마을이네. 두들마을 이름이 참 중간에 이렇게 공사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 뭐 평일이라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는 안 해놔서 그나마 좀 가능한데, 어쨌든 힘들게 한 30분 정도 또 올라가 봐서 멋진 곳에 한번 저 어기 멋있는 그 봉우리가 아주 앞에 인상적으로 보입니다. 경일봉이랍니다. 늦가을의 풍경을 조금 감상하면서, 이쪽에는 단풍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저 아래쪽이 많았는데 어쨌든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면서 요 광경의 청량산 하루 펜션 매점 약 1km 전방이라는 편말이 있는 곳을 통과하고 있고요. 이쪽엔 다시 또 아름다운 단풍이, 요 장면이 아주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. 저 경일봉에서 딱 이렇게 밑에서 보이는 그러한 풍경들이 매우 인상적이고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좀 하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버스도 여기까지 딱 오면 진입금지 구간에 돼 있고 버스들은 돌아서 가라고 편말을 해주기 때문에 버스 진입금지고, 여기 또 때마침 등산객 한 분이 앞에서 두 분이네 배낭을 메고 아마 이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이쪽에 이제 다 이쪽으로 청량산 올라가는 길 와가서 이쪽 길로 전면에 보이는 차량 진입금지 이쪽으로 갈 예정이니까 주차를 좀 하고 둘러간다고? 아니 먼저 가 조금 더 가서 캠핑카도 옆에 아주 멋진 게 하나 있네요. 자, 어쨌든 뭐 시간은 다 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차량을 종료하고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